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요, 바로 리롤 범죄 조직 애쉬 덱인데요. 이번에 애쉬가 버프가 되면서 이전에도 쓸만했지만 더 좋아진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쉬는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50킴 리롤을 해줘야 되고요. 6레벨 다리우스, 애쉬, 자이라로 범죄 조직 3범죄 받아주시고 경호대를 하나 섞어주시면 되고요. 저격수랑 학자 챙겨주시면서 6렙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애쉬 템으로는 무한의 대검, 최후의 속삭임 이 두 개까지는 우선적으로 맞춰주고요. 마지막 템을 거인 학살자나 수훈 장식띠나 구인수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애쉬 템으로 뺄 수 없는 탱템들을 다리우스를 주고 빌드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태블망을 예시로 들었지만 워머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덤블조끼, 용발, 구원 요런 탱템들을 다리우스한테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덱에서 삼성작을 보는 기물들은 애쉬를 최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같은 범죄 조직이면서 2코짜리인 자이라도 잘 떠주면 무조건 봐주는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리우스도 진짜 쏟아져 나온다면 봐주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리우스는 짬통으로 쓰다가 나중에 모르가느나 브라움한테 템을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 6렘 리롤에서 브라움이나 아리가 떴을 때는 5범죄 조직을 빠르게 맞춰주시면서 저격수만 챙겨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애쉬 삼성작을 맞췄다면 8렙을 찍고 요렇게 덱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5범죄 조직 기본에 진으로 저격수 챙겨주시고 오리아나로 시계퇴업과 강화술사까지 챙겨주면 좋고요. 학자로는 실코를 쓰는 게 좋은데 5범죄 조직에 피읍이 달려있기 때문에 애쉬는 실코의 스킬을 최대한 늦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실코의 스킬들은 앞라인에 피가 까이고 있는 아군들이 받을 건데 얘네들이 실코의 스킬로 오래 버티고 있을 동안 애쉬가 공격력이 세서 금방 녹여주기 때문에 실코랑도 잘 어울린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나 범죄 조직 상징이 뜬다면 학자를 내리고 7범죄 조직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에서 좋은 게 또 저격수의 상징인데 5범죄 조직을 기본적으로 섰기 때문에 앞라인은 든든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4저격수까지 넣어준다면 삼성 애쉬의 템이 요렇게만 있다면 진짜 강력하기 때문에 앞라인을 금방 녹여주고요. 앞라인을 빨리 녹여준다면 뒷라인까지도 빨리 녹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격수의 상징이 있다면 학자를 내리고 미스포춘을 쓰면서 4저격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6레벨 이전까지의 빌드업과 레벨업 타이밍 그리고 배치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나가 떴습니다. 자, 다리우스와 일단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대검 좋아요. 자, 또 나왔죠? 스위치? 일단 찍어요. 너도 사. 어차피 애쉬는 박마저가 오르기 때문에 요걸 더 주기보다는 그냥 재료꾸러미에서 완벽하게 템을 빠르게 맞추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자, 트위치 올리고 요거는 그냥 암살자 트위치로 애쉬템 빌드업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 과감하게 팔아버릴게요. 자, 갑바 트위치. 자, 요거는 덤블조끼 그냥 과감하게 주고요. 라위에 대검까지 넣어놓겠습니다. 인피까지 먼저 만들고 거학 생각할게요. 범죄에 약간 경호대 쓰는 조합 있어가지고 라위부터 만들었어요. 자, 여긴 용병이라 쉽게 이겼죠. 팔고 이자 보고 싶다. 봐. 자, 좋아요. 아, 트위치 근데 잘 뜨네. 요거 방법이 있죠. 레벨업 누릅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이겨요. 그 이후에 요거 두 개 팔고 이자를 봐주면 깔끔하죠. 어, 설마 이거 지나요? 아니, 이걸. 이건 좀 어이가 없는데요? 와. 아니, 요들한테 졌어요, 요들한테. 이거에 졌다니깐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좋아요. 장갑 먹고 인피 만들면 돼. 오히려 좋아. 그렇죠. 여기엔 이겨야죠. 좋아요. 이자 받고 갈게요. 애쉬 먹고 싶다. 아니, 이걸 놔두고 이걸 먹는다고요? 일단 장갑 먹을게요. 여기 애쉬 2성인데? 괜찮아. 전 겹쳐도 가요. 전 겹쳐도 갑니다. 자, 인피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상대 애쉬성 뽑으신 분이 있지만 저는 겹쳐도 가요. 양보요? 아니요, 전 양보 아니에요. 저는 언제부터 애쉬덱을 가려고 결정했는지 알아요? 전 어제 잠들기 전 침대 위에 눈 감고 있을 때 그때 내일 애쉬덱 해야겠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걸 거예요, 생각을.
저는 절대 안 뺍니다. 좋아요. 하, 아리까지 뜨셨네. 오케이, 일단 또 졌고요. 뽀삐 이성 좋습니다. 노컨은 왜 이렇게 잘 뜨죠? 노컨 트위치 너무 잘 뜨는데. 자, 말자하 레오나. 일단 말자하는 안 써요. 자, 연운. 자, 그 다음 템 곡궁 거학까지 완성 끝. 어, 트위치? 일단 거학을 줘볼게요. 그리고 트위치 일단 두 마리 올리고 진행. 자, 겹치신 애쉬덱 일단 바로 이겨졌죠. 이분이 애쉬덱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은 이성작이 잘 됐고 템이 좋죠. 요거는 천천히 6렙 50킵으로 갈 거고요. 여유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졌었던 요들덱 이번엔 너무나 쉽게 이겼죠. 좋아요. 애쉬를 쓰는데 후방 지원이 나왔다? 일단 좋아요. 그냥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업. 여기까지. 다음 턴부터 6렙 50킴 리롤 해가지고 애쉬 찾고 다리우스 이성 찾고 뭐 모르가나 자이라 이런거 찾아주면 끝. 이번 상대 세나 이성이라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잡아줘. 공포 잘 걸었고 한번 밤급 뺐고 이번에 녹여주면 끝. 나이스. 질뻔. 구석 배치 애쉬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요거는 벤시의 발톱 하나 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장갑 먹고 싶긴 해요. 장갑 드레이븐? 아, 역시 안 남죠. 이러면은 음전자를 먹고 용발 덤불조끼 약간 요런 거 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리롤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격수도 하나 사주고 아이라도 하나 사주고 리롤 한번 촥촥. 요거 팔게요. 일단 여기까지. 애쉬가 이성이 되면 그때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요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는 지금 용병 8연패이신 분인데 차라리 지금 졌으면 해요. 오케이, 이겼고요. 이러면 차라리 계속 못 이겼으면 좋겠네요. 어우, 모르가나 리롤. 아이라 리롤. 애쉬. 아, 애쉬 나오면 지금 바로 바꿀 건데. 요건 좀 나중에 사죠. 일단 여기까지. 이러면 탈론 나온 거 사서 사음살 맞췄어도 됐긴 했겠네요. 그리고 겹친데 보면 애쉬 하는 거 같죠? 애쉬 하는 거 같네요. 템이 별로야 저긴. 근데 제가 이깁니다. 일단 졌지만 괜찮아요. 다음 턴에 이기면 되죠. 연미봉 레오나. 다음 턴에 무조건 바꾸죠. 뜰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뜬다? 안 돼. 떠야 돼요. 일단 악자까지 넣어볼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사가져가죠. 돈 남으니까. 그리고 템을 줍니다. 아이템 먹어줍니다. 먹고 먹고 먹고. 일단 용발 나왔죠. 애쉬 이성 좋아요. 어차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뜰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리우스도 진짜 잘 나오면 삼성작 보긴 하는데. 어, 뭐야, 잘 나오네? 이렇게 잘 나오면 보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보고. 한 번 더.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용발도 주시고 요 템을 뭘 줄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줍시다. 자, 애쉬 벌써부터 강력하죠? 상대 애쉬지만 애가 더 세요. 보이시죠? 이게 애쉬입니다. 상대 그리고 애쉬를 많이 못 찾았거든요? 한 마리 더 뜬 상태인데 이 정도면 저도 잘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롤 탁. 리롤 리롤. 오케이, 미포이성 붙여주고 마무리. 버티면서 딜만 잘 해준다면. 그리고 나중에 진이랑 오리아나 써서 시계 태엽까지 받으면 얘 공속도 나름 꽤 높습니다. 리롤 애쉬. 리롤 애쉬. 리롤 아이라. 여기까지.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4-3인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4-3 블루 인피복원 아리이성 드롯 워모그 브라움이성. 요거 말 안 돼요. 이거는 벨트를 먹을 거예요.
리롤 리롤? 바리우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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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저는 아직 피 여유 있거든요. 천천히 갈게요. 이제 조금씩 힘이 딸리죠. 이제 삼성 찍고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면서 덱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삼성 잭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죽는다면 제발. 어? 어? 나이스. 이러면? 나이스. 안 죽으셨네. 도전하... 어? 어? 둘 다 탐난다 진짜. 후방 지원으로 가죠. 애쉬만 잔뜩 키워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5범죄 됐으니까 잠깐 요렇게 올리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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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 나이스. 한 마리. 이게 삼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 다리우스 삼성도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냥 다리우스 탱커 쓸 것 같고, 지금 브라움도 좀 빠진 상태라서 모르가나도 많이 쓰죠. 브라움도 쓰고 여기도 이성이고, 이러면은 모르가나 삼성 브라움 이성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리우스 삼성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삼성만 찍으면 끝. 어? 벤시도 나왔다. 알아서 떠주네요. 리롤 한번 하면 뭔가 다리우스 뜰 것 같은 느낌?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 아예 안 돌려. 이제 팔렙 가서 요거 진으로 바꾸고 요거까지 넣어주면 돼요. 벤시 하나 주고 그냥 쇼진에 솔라리 빼죠. 쇼진 솔라리 갑니다. 다이라도 스킬 빨리 쓰면 CC기라서 꽤 좋아요. 자, 애쉬 딜량 한번 봅시다. 엄청납니다. 그냥 스킬 날려주면 끝. 자, 여기서는 레벨업 천천히. 제가 진을 찾아야 되는데 이돈으로 못 찾을 것 같고, 다음 턴 한 대 맞으면 그냥 여기서 할 거고, 다음 턴 안 맞으면 여기서 해줄 겁니다. 애쉬야 일 좀 해. 애쉬야 일 좀 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이겨? 스킬 날리면, 아 스킬 제발 한 번만 날려줘. 아 좀만 일찍 날리지. 이러면 다음 턴에 돌려야 돼요. P25다 한 대 더 맞으면 큰일 나요. 자, 리롤 돌립니다. 어?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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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떠주세요. 이번 상대는 오역신가대. 자, 녹여주면 되죠? 애쉬 공속 한번 볼게요. 이거 시계 태브까지 섞으면 확실히 더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더 좋아져요. 아, 그냥 요걸 섞을 것같진 안 나와도 한번 각만 살짝 봐보죠. 자, 제발 진 떠주세요. 제발 진 진 게임 끝. 이거 얘 주겠습니다. 자, 리롤 더 돌려서 뭐라도 찾아볼게요. 요거 근데 AP가 좀 많아서 그냥 3강화 섞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학자 굳이 안 섞겠습니다. 자, 진짜 달라요. 공속 1.4, 이번 상대 오염미보 할롤 리롤 덱. 하지만 거학이죠. 때려주기만 하면 돼. 근데 못 때리네. 오케이, 한 번 지는 거 인정. 다음 턴에 안 지면 돼요. 이거 구렘 못 가니까 그냥 요런 거 사놓읍시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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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갑시다. 3강화 쓸 거면 그래도 얘한테 템 있으면 좋거든요. 얘가 더 잘 버틸 것 같긴 해요. 3강화 쓰고 요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최종 조합 정했습니다. 요거예요. 괜히 삼성 보려다가 안 나오니까 좀 말리네요. 지금 보면 메인 딜러가 다 왼쪽 배치잖아요. 이쪽? 저 제 기준엔 여기 있는 건데 전부 다 여기 쓰면 상대방 암살자나 뭐 불치나 요런 게 다 여기를 저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혼자만 왼쪽에 있으면 저격 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1월 해가지고 진이성 뭐 이런 거 이성장 안 된 거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1월 돌릴게요. 너 삼성 못 봐. 여기까지 배치 따위 보지 않아. 자, 이번 상대 누구죠? 1등 7연미보 굉장히 강력하신 분입니다. 7연미 체력 3000. 애쉬가 딜은 진짜 세거든요. 자, 모르가나 궁 한 번만 까비 날려주고 다 죽고 얘 혼자 남았으면 톡톡톡 때리면 죽죠. 자, 리롤 세나 리롤 리롤 이기고 살게요. 왜냐 얘네 둘도 이성작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냥 버티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탈론 경호대로 억울 한번 촥 끌고 앞라인 녹이고 바로 탈론 때리죠. 나이스. 이런 배치면 이긴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제발 나이스. 두 번이나 끌고 가네요 삼성이라. 자, 세나 이성 됐고 리롤 돌려서 예이성 예이성 찾아주면 되죠. 제리 견제하고 싶다. 이기고 살게요. 이거 이제 저격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오른쪽 배치로 가죠. 전 오른쪽 배치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좀 더 구석져서 잘 숨는 느낌. 자, 이번 상대 육료들 앞라인 빨리 녹이니까 이겨줄만 하죠. 아, 근데 내 앞라인이 너무 빨리 녹았다. 이길만 해요. 더 세거든요. 더 나름 되게 세요. 녹여주고 녹여주고. 아, 요거는 그냥 브라움 이성 찍을게요. 브라움 이성 CC기도 좀 많이 중요한데 이성작이 안 붙어서 그냥 이걸로 찍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리아나만 뜨면 되죠.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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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나. 왼쪽 배치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아니, 브라움도 앞으로 빼야 되는데. 이거 브라움도 앞으로 빼야 됩니다. 이거 실수예요. 완전 큰 실수야. 일단 만나신 분 7연미. 자, 제발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너네. 여긴 생각보다 잘 이기는 느낌이네요. 그죠? 7연미보 대리성이 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왜 이렇게 잘 피해. 나이스. 연미복 제리 견제 리롤. 얘도 솔직히 뒤에 놀 이유 없는데. 자, 일단 저는 요들을 만났고요. 자, CC기 야무지게 브라움. 아, 일로 날리네. 일단 클론인지는 몰라도 잘 이겼습니다. 자, 팔고 팔고 팔고. 저는 오리아나까지만 찾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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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오리. 브라움 그냥 넘길게요. 오리아나 오리 오리아나. 자, 마지막 상대 7연미보 굉장히 강력한 상대입니다. 자, 자이라궁 대박으로 들어갔고 한 대 맞아주면서 제리가 너무 세요. 살려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분 진짜 센 거예요. 9레벨에 연미복 두 개 떴고 7연미복에 완전 이성 다 찍어서 이러면은 센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밸류 높은 상대로는 못 이기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애쉬덱 지금 바로 하러 가세요.